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6.24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작자는 6.25 남성의 시인이 되겠습니다. 역자는 주기평님이 되시겠습니다. 오늘의 작품은 청옥안, 주경상과 북녘에서 만나. 서풍이 비를 안고 파도 뒤집히는 소리 내더니 때마침 독한 기운 씻어내었네. 나이 드니 인간사 득실을 똑같이 보는 것에 익숙하네. 청계의 바위에서 한가라이 눕고 오후에서 돌아오는 배를 저으며 공을 세워 능령각의 초상으로 남는 것을 대신한다네. 친구가 군막에 잠시 머무르니 배구자는 허리에 차고 기세는 얼마나 장대한가. 나는 첨부로 늙더라도 그대는 장상이 되리니 술채에 걸은 홍주와 느지막이 잘 익은 붉은 여지 그대 만강에서의 일을 기억하시게나. 작품의 설입니다. 다환과의 이별로 인생에 있어 커다란 좌절을 겪은 유규는 소홍 23년, 1153년 29살 때 치른 진사 시험에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화친파였던 재상 진화의 농간으로 낙방하며 또한 번의 좌절을 겪게 됩니다. 이후 진애가 세상을 뜨고 나서야 그는 소홍 28년, 1158년 복주 영덕 현 주부로 임명되며 비로소 관직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작품은 소홍 28년, 1158년 34살 때 복주 영덕현 주부를 맡고 있을 때 북녘에서 주경상과 만나 논을 며쓴 것으로 공업 성취에 대한 열의에도 불구하고 후방으로 물러나 낮은 관직을 지내고 있던 영덕현에서의 삶에 대한 자조적인 감회와 함께 친구에 대한 축원과 당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편에서는 소풍이 실어온 비에 세상의 도끼가 씻겨 나가는 상황을 통해 친구와의 만남이 좋은 계절에 이루어진 즐거운 만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의 득실에 토탈하여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즐기며 공업성취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득이하지 못한 현실에 아쉬움에 대한 역설적인 표현이라 할수 있으니 하편에서의 친구의 장대한 기상을 높이며 비록 자신은 공업을 세우지 못하고 이름 없는 촌부로 늙더라도 친구는 커다란 공업으로 장군과 재상의 지위에 오르기를 축원하고 있습니다. 이어 맑게 걸은 홍주와 잘 익은 여지로 즐기는 오늘의 만남을 영원히 기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작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옥안, 주경상과 북녘에서 만나. 서풍이 비를 안고 파도 뒤집히는 소리 내더니 때마저 독한 기운 씻어내었네. 나이 드니 인간사 득실을 똑같이 보는 것에 익숙하네. 청계의 바위에서 한가로이 눕고 오후에서 돌아오는 배를 저으며 공을 세워 능령각의 초상으로 남는 것을 대신한다네. 친구가 군막에 잠시 머무르니 배구전 허리에 차고 기세는 얼마나 장대한가. 나는 천부로 늙더라도 그대는 장상이 되리니 술채에 걸은 홍주와 느지막이 잘 익은
붉은 여지, 그대 만강에서의 일을 기억하시게나. 다음 작품은 수조가두 다경루. 양자강 동쪽은 형세가 빼어난 곳. 그중 옛 소주가 가장 손꼽힌다네. 산이 여저 그린 것 같고, 아름다운 곳에 높다란 누각 아련히 솟아 있네. 북소리, 호각소리, 바람에 실려 비장하고, 봉화는 하늘에 이어져 명멸하는데, 성공과 유비의 지난 일을 생각하네. 천리에 창과 갑옷은 빛나고, 만개의 부두막엔 용맹한 병사들이 주둔했으리. 이슬의 풀은 젖고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니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로다. 사구는 호탕하여 담소하며 고금의 시름을 모두 씻어버리네. 양양의 산에 올라 유람하던 모습 보이지 않고 수많은 유람객들의 자취도 보이지 않으니 한스러움만 남아 슬픔을 거두기가 어렵네. 양호만이 천년토록 그 명성 환수와 더불어 흘러가네. 다경루 해설입니다. 소홍 30년, 1160년, 복주에 있던 유규는 칙령 소산 정관으로 임명되어 조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소홍 32년, 1162년, 북벌의 의지가 강했던 효종이 즉위하며 주전파들이 점차 중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규 또한 이때 추밀한 편수 겸 편류 성정 소검토관이 되어 중원을 회복할 군사적 책략과 정치적 주장을 제안하며 장준의 북벌군을 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융흥 원년 1163년 장준의 북벌군이 불의에서 공군에 대패하면서 남성 조정은 주아파가 득세하게 되고 장준의 북벌을 지지하던 유규는 진강 통판으로 좌천되게 되었습니다. 유규는 이듬 해인 1164년 2월 임진에 도착하였는데 이 작품은 그의 가을 진강 지부 방습과 함께 북고산의 다경루에 올라 쓴 것입니다. 당시 진강은 금과 대치한 최전선으로서 과거 성공과 유비의 연합군이 조조군에 대항하여 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에서 시인은 다경루 주위의 경관을 감상하며 과거의 영웅 인물들을 회상하고 항전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편에서는 먼저 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강동 지역 중에서도 진경, 다경루 주변의 경관이 더욱 빼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경루에서 내려다본 장강 이북의 전운이 감도는 풍경을 묘사하고 삼국시대 이곳에서 성공과 유비가 조조에 맞서 싸웠던 옛 사실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편에서는 새록한 가을의 경관을 통해 북벌의 희망이 사라진 절망적 현실을 비유하고 동호의 침략을 막아내고 선정을 베풀어 후에 진무제에 의한 동호 정벌의 기틀을 마련했던 양호를 들며 방습이 그와 같은 공업을 이루어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조가두 다경루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양자강 동쪽은 형세가 빼어난 곳. 그중 옛 소주가 가장 손꼽힌다네. 산 이어져 그린 것 같고, 아름다운 곳에 높다란 누각 아련히 솟아 있네. 북소리 호각소리 바람에 실려 비장하고, 봉화는 하늘에 이어져 명멸하는데, 성공과 유비의 지난 일을 생각하네. 천리의 창과 갑옷은 빛나고,
만개의 부뚜막엔 용맹한 병사들이 주둔했으리. 이슬에 풀은 젖고 바람에 나뭇잎 떨어지니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로다. 사구는 호탕하여 담소하며 고금의 시름을 모두 씻어버리네. 양양의 산에 올라 유람하던 모습 보이지 않고 수많은 유람객들이 자취도 보이지 않으니 한 사람만 남아 슬픔을 거두기가 어렵네. 양호만이 천년토록 그 명성 한수와 더불어 흘러가네. 유규작 유규사 두 번째 이야기 태백산지교 왕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